배열 문제였죠. 그러니까 배열 문제는 안 나오겠고, 그 대신에 이번 배열 문제들을 보면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삽입 문장으로 그렇게 낼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야. 그 문장 하나하나의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삽입에 대비하시고요. 봅시다. 중요한 현실 문제, 중요, 출제가서 높다.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행태는 타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사라 그랬죠? 그치? 목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전체를 붙인 거야. of, 이렇게, of culture.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선 생각하게 된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문화들에 대해서. 즉, 본격이죠. 즉, 우리 문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 인간의 문화, 즉,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전제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를 생각할 거 아니니? 문화 그러면 우리의 문화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 그래서 컴퓨터, 비행기, 패션, 팀, 그리고 대중적인 스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그러면 우리 문화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의 그지 아이콘들 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네. 자, 여기다 만약에 연결을 붙였다면 그러나 붙였을 거라면 그러나 이렇게 삽입. 여기부터 사실 있잖아. 이 뒤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다 삽입될 수 있어. 그러나 없지만, 그러나는 부사니까 붙여도 안 붙여도 된단 말이야. 대부분에 있어서 human cultural history, 인간의 문화적 역사, 즉 인간의 문화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위에 있던 컴퓨터, 에어플레인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의 어떤 것도 나는 올해 부정형이야. 대명사죠. 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지금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은 인간 전체 문화사에서 극히 일부의 것이란 말이야. 최근에 일부의 것. 그러니까 사실 깨지도 못해. 이런 방대한 그런 인간의 문화 역사에서 지금 현재의 이런, 문화적 아이템들은 깨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 도대체 왜 했을까? Sadly, 슬프게도 this, 이것은 remains, 남아있다, 사실로. 만약에 지금 막 읽었던 문장이랑 A가 이어진다면, 이어지려면 this가 가리키는 게, 그 this가, 이 앞에 문장이 다 this가 가리키는 거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this가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야죠. 그러면 주어진 다음에 A가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this가 가리키는 게 없어.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에.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 요새 최근 들어서 순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 이번 수능도 영어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순서 문제는 어려웠단 말이야. 최근 몇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내용으로 풀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야. 근데 늘 얘기하지만, 자, 이거 여러분 모의고사 틀린 사람들 많았어요. 순서 문제들. 선생님이 언제 내용만 갖고 풀라고 했어? 지시어. 연결어 이용해서 풀면 내용이 어려워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순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 일단 이 문장도 삽입, 네모. 일단 이것이 가리키는 걸 찾아야지, 이것. 이것이 가리키는 게 만약에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이 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없어. 그러면 A를 시작할 수 없죠. 선생님이 이걸 찾는단 말이야. This가 가리키는 걸 B, C에서 찾는단 말이야. B에 있으면 B 뒤에, C에 있으면 C 뒤에 가는 거죠. 슬프게도 이것은 남아있다, 사실로. remain은 불완전한 자동사야. 불완전한 자동사니까 뒤에 주격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쓸수 없으니까 형용사 쓴 거야. true. truly가 안 돼.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로 남아있다. 왜? as the final tribal peoples get overwhelmed. 마지막 그런 부족 사람들이야. 부족민들이.
일단 트라이벌은 얘들아 트라이브가 부족이잖아 부족 부족 그 형용사야 그 다음 이거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이면 그냥 피플이지 피플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족들 민족들 마찬가지 어피플 한 사람들이 어딨어 사람들 아니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한 사람? 그럼 어퍼슨이지 피플이 사람이란 뜻일 땐 무조건 복수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뭐야 어피플은 하나의 종족 하나의 민족 피플 앞에 어를 붙이거나 뒤에서 붙이면 피플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종족 민족의 뜻이 되는 거야 그 마지막 부족의 부족들 그 부족들이죠 마지막 최종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부족민들이 get overwhelmed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되고 있기 때문에 분사잖아 분사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계속 become의 뜻이 되는 거야 과거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 같잖아 overwhelm이 압도하다야 그걸 과거 분사니까 압도된 압도당한 get overwhelmed 하면 압도된 상태가 되다니까 압도당하다죠 마지막 부족민들이 압도당할 때 압도당하기 때문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로 남아있다 누구에 의해서 압도당해? 도즈 그 사람들 도즈는 사람 사물을 다 가리키는 대명사인데 얘들아 여기서는 사람이겠죠 이게 관계대명사 후가 없겠습니까 그치? 도즈 다음에 후가 없으면 도즈는 그냥 피플을 나타내는 거야 피플 사람들 축격 밸류 왜 밸류야? 선행사가 복수니까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쓴 거지 당연히 돈을 비중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란 말이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뭐보다 about humanity humanity는 인류란 뜻도 있지만 인류에 인류에 대한 사랑 humanity 인류에 보다 위에 어바웃 전시사죠 인류에 보다 더 위에 돈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야 어? 현대 문명인데 이미 여기 지금 뭐야 마지막 남은 부족민들은 인류애를 돈보다 바뀌게 돈보다 인류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어? 지금 현재 얘들아 저 브라질 저 남미의 아마존 그치 아마존 지역 열대 우림 지역에 있잖아 원시 부족들 아직도 많이 살고 있어 문명 세계를 모르는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야 떨궈먹고 다니는 문명 세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지 순박하게 그냥 자기네 먹을 거 농사져서 어 먹고 사는 사람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류애가 더 중요해 돈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돈보다 인류애를 더 중시하는 마지막 남은 부족민들이 반대로 인류애보다는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문명인들 우리와 같은 문명인들 이런 문화 아이템들을 향유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남아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게 여기 없으니까 조직들 다음에 A 걸 수 없는 거죠 삽입 We are living.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문명화된 현대인을 말하는 거야. 현대 마지막 남은 부족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야. 그들의,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마지막 남은 부족민들이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또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대어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저 파이널 트라이벌 피플을 주니까. 순서 문제는 다 논리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어. 내용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지시어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린 살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 시간에. 종말이야. 그들의 그런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어? 점점 얘들아, 이렇게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류애를 돈보다 중시하는, 그지? 물질 문화를 숭배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부족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오버랜드 압도당하고 있단 말이야. 현대 문명에 의해서 이런 게 사라져가고 있잖아. 그치?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지구상에서 이 부족민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야. 원시 부족민들이.
그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린 지금 현재 반대잖아. 우리는 지금 인간은 점점 있잖아. 아주 그냥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원시 문화가 다 죽어가고 있어. 그들의 종말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역설적으로. 그지? 그리고 우리는 다양할 정도까지, 익스텐트가 정도 범위잖아. 베링은 다양한. 다양한 정도까지 우리는 모두가 이바지하고 있어. 나쁘게 이바지하고 있는 거네. 그런 엔딩에. 이 사람들의 그런 종말에 우리가 모두가 기여하고 있어.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종말이 좀 빨라지겠다는 얘기야. 우리 때문에. 가만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압도한단 말이야. 야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떨궈 먹고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원시적으로 그렇게 농사지면서 살 거야?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 야 세상으로 나와. 문명의 세상으로 나와. 막 그렇게 대충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강제로. 얘네들의 터전을 빼앗잖아. 얘네들의 터전이 열대우림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개발하니까 살 수가 없어. 얘네한테 돈 주고 보상해 주는 거야. 돈 줄 테니까 니네 이제 여기서 나와서 살아. 여기 우리 줘. 이 땅 팔어. 그렇게. 자, 삽입.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침내 우리의 가치. 자, 우리 누구라고 지금 현대 이런 문명을, 이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 아이템을 누리고 있는 우리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들은 심지어 입증되고 있을지 몰라. 프로브는 타동사일 때는 입증하다고요. 자동사일 때는 입증되다고는 뒤에 지금 주격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자동사로 쓰인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들은 심지어 이렇게 입증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게 핵심어예요. 빈칸처럼. 모의고사에서는 문장 형태의 서술형이 안 나오는 대신에 이렇게 단어 쓰긴 나오잖아. 쓸 수 있게 self-defeating, self-defeating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고 주제문이야. 주제. 이걸 전체 주제문이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들은 심지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패배시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defeat가 명사로 패배야. 타동사로 패배시키다야. self-defeating, 내 자신을 패배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문화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어. 우리 가치관이 이런 원시 그 부족민들 있잖아. 이런 부족민의 그런 가치보다 더 우수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갖다가 물질보다 돈보다 인류애를 더 중시하는 이런 부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낸단 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패배시키고 있던 거란 말이야. 자, 여기 빈칸에는 나쁜 내용이 들어가야 돼. 대개 보면 빈칸처럼 내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바꾸잖아. 원래가 self-defeating이야. 여기다 빈칸을 주면 선제 self-defeating이 없어. 얘랑 바꿔서 쓰는 걸 골라줘야지. self-destructive라든지, 그치? 안 좋은 걸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해. 결론이야. 지금 A가 거의 맨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이네. 여기도 삽입. 왜? 연결어가 있잖아.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B를 보면 They.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유화란 말이야. 제발. 순서 문제는 이런 걸 이용하라고 주는 거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광범위한 지식을. 그랬잖아. 그래서 그들은 뭐 사람일 거 아니야. 그들은 또 알았다. 깊은 비밀을. 사람들일 거 아니야. 자, 주어진 글하고 A의 관계, 주어진 글하고 B의 관계를 봐. 아까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올 수 없었죠?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올 수 있나?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오려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이 있어야 돼.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A의 마지막 문장이나 뭐란 말이야. A의 마지막, 아니,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그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야.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오려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그들 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 인간의 문화사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리키는 게 없어. B의 첫 번째 문장.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 그럼 사람들일 텐데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에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올 수 없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야. 그냥 데이 하나만 가지고 B가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올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 여러분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아. 그냥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냥 쭉 해석한단 말이야. 이걸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 이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럼 봐. 그럼 B도 주어진 글 다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뭐야? C가 앞에, 맨 앞에 C인 거야. C를 읽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어. 선생님은 다 항상 C 읽지 않고도 답을 내잖아. 배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C까지 다 읽고 또 여러 번 읽고도 틀려요. 그냥 무조건 해석해서 내용에만 의존해서 틀려가니까.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야. 이런 걸 이용하라고 그게 출제 의도란 말이야. 논리적 관계,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이 주는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만 알아주면 되겠네? 그럼 그들이 가리키는 게 만약에 얘들아 B가 가리키는 게 C의 마지막 문장에 있다면 B가 A 뒤에 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데이가 가리킨 A, 그 뒤에 데이가 가리킨 게 A의 마지막 문장이 없었어. 그러면 B가 A보다 앞인 거야. 자, A의 마지막 문장 봐봐. A의 마지막 문장에 A의 마지막 문장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패배시킨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여기에 데이가 가리킨 게 어디 있어? 이 뒤에 어떻게 데이가 나와? 아, A 뒤에 B가 올 수 없어. 그 말은 B가 A보다 앞인 거야. C는 맨 앞에 있었고 B, 그냥 나오잖아. 선생님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읽고 답을 다 내. B도 다 안 읽었어. C도 아예 안 읽었고. 빼놓을 수 있어. 자, 이거 틀린 사람 생각해봐. 자기 시험지 보고서 틀린 사람들. 선생님 이걸 2년 동안을 거의 2년. 2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쳤잖아, 여러분들한테. 2년 동안인데 아직도 이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 문제 못 풀어. 점점 어렵게 되잖아. 답은 나왔어. 원래는 12A. 그들은 그들이 시의 마지막 문장이 있을 거야. 당연히 12일이니까. 삽입.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extensive, 광범위한 지식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심오한 비밀을. 그들의 그런 땅. 그리고 그들의 창조물들. 그게 전 생명체 생물이야. 그들의 땅,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생명체들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럼 그들은 누구야? 바로 그 원시 부족민들이겠지 뭐. 우리랑 다른, 돈보다는 인류애를 더 중시하는, 그치?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사의, 얘들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적 아이템들은 아주 근래의 것. 아까 얘기했잖아. 어? 인류의 그런 거대한 문화사에 있죠? 사실,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거라고.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삽입.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어. rich, 풍부하고, rewarding이 뭐야? 보람이 있는. reward가 대가, 동사는 대가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했는데 대가를 주어 나한테 보람 있는 거 아니야? 풍요롭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 즉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쓴 대명사야.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들이 were threatened. 그들의 방식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방식들은 바로 어떤 원시적인, 그치? 인류애를 중시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연을 중시하는 그들의 방식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스톰테라야 돼요. 스레튼이 위협하다잖아. 그치? 위협을 받는 거. 주어가 지금 방식 아니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받는 거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맞서 싸웠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hold on to 보수하다. 그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죽음의 이름까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보수하려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을 당했을 때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보수하기 싸웠어. 예를 들면 아메리칸 인디언들 생각해봐. 아메리칸 인디언들. 응?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웠잖아. 이민자들이랑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그런 이민자들한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이거 문법으로 나오면 얘들아, 자, 일단 댐을 입타면 안 돼. 댐 셀브즈 안 되겠죠. 자, 이걸 입타면 이게 대명사의 수 문제가 되는 거고, 댐 셀브즈 하면 대명사의 중립 문제가 되는 거야. 대명사의 수를 우리가 또 많이 틀린단 말이야. 기본적인 건데. 자, 얘들아,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그들의 방식들이잖아. 삶의 방식들. 복수죠. 복수 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를 쓴 거야, 이 자리에. 근데 이수로 해봐. 이수는 단수 대명사니까 단수 명사가 반복돼야 돼, 이 자리에.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반복되니까, 의수니까. 그 다음, 이건 왜 안 돼? 여기 주어 대의가 사람들이야. 여기 목적어 대문요. 방법들이라고 했죠, 방법들. 주어랑 목적어가 달라. 주어 목적어가 다른데 제기되면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자, 문법이야. 이건 문법이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데이데이 막 나오죠? 지칭대사. 자, 요 데이, 데이, 데어, 데이, 대여, 데이. 자, 이건 다 사람들이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 원시 조상들 아니면 지금 현재 있잖아. 그런 그 원시적인 그런 문화를 갖다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요 대응은 바로 뭐야? 그들의 방식들이야. 요 위에 데이, 대여, 데이, 대어, 데이, 이거는 다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요 댐이 방법들을 가리키지만, 요게 바로 가리킨 대상이 다르죠. 지칭 대상. 자, 이 문제는 골고루 막 낼 수가 있어. 자, 왜 시가 맨 첫 번째 와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Hundreds of 수백의, thousands of 수천의, 수천이 수백 개 있으니까 수십만이지. 수십만 년 동안, 수십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문화도 갖고 있지 않았어. 도구를. 지금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또 부품도 괜찮아. 움직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를 어떤 인간의 문화도 갖고 있지 않았어. 지금 자동차. 바퀴 막 움직이고 막 더 움직이잖아. 도구가 막 움직이지. 우리 현대인이 사용하는 도구들 거의 움직이잖아. 수십만 년 동안 어떤 인간 문화도 있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도구가 원시적이었단 말이야. 도구는 문화잖아. 그치? 우리 문화가 그렇게 수십만 년 동안 원시적이었고, 지금처럼 얘들아, 지금 우리의 문화처럼 이렇게 막 첨단 기술 이런 거는 인간의 이런 거대한 50만 년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 정도로 일관하면 정도 안 돼. 정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인간의 문화를 통틀었을 때 있잖아, 이게 다 원시적인 문화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알량한 문화 있잖아. 요게 조금 우리가 좀 편하고 낫다고 해서 이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걸 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self defeating이야. 그래서 보세요. C의 첫 번째 문장은 주어진 글 다음에 올 수 있잖아. 삽입. CBA가 맞는 거죠. Well into the 20th century. 충분히 20세기까지. 20세기까지만 해도 그 말이야. 20세기는 1900년대가 바로 지난 세기잖아. 아주 근래란 말이야. 근래.
20세기까지만 해도 다양한 인간의 foraging cultures. forage가 얘들아 뭐냐면 forage가 여기 있잖아. 이 뒤에 나오는데 사냥도 하고 수렵도 하고 이게 forage야. 사람들이 있잖아. 농사짓기 이전엔 어땠어? 농사짓기 이전엔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동물 잡아서 먹었고 열매 따서 먹었단 말이야. 그게 사냥 수렵이지. 그런 사람들을 헌터 게더러 아니면 포리저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다가 알붙이면 사람이야. 포리저. 이게 사냥도 하고 수렵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자, 불과 20세기까지만 해도 다양한 인간의 사냥과 수렵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리테인들 보유하고 있었어. 도구들, 돌, 나무, 뼈로 만든 도구들을. 아니 지금도 지금 21세기 아니야. 지금도 있잖아. 아프리카 오지에 열대우림 아마존 같은데 그런 오지에 가면 거기 원시민족들 빨가벗고 살아. 빨가벗고 다 드러내고 빨가벗고 아직도 있잖아. 창, 돌 이런 걸로 물고기 잡고 사냥하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수십만 년 동안 똑같이 이래왔단 말이야. 이런 문화를 지금 현대인들이 현대 문화를 가지고 말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비판적인 글이죠, 굉장히. We might, 우리는 불쌍히 여길지 몰라. PT가 명사로는 동정, 동사로 동정하다야. Human hunter gatherers. 인간 사냥 수립인들을. 자, 여기 얘들아. 뒤에 나와 있던 저 데이 있죠? 이 데이가 바로 C의 지금 마지막 문장에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데이가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C 다음에 B가 오는 거야. A의 마지막 문장에,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에 저 데이가 가리키는 게 없었는데, C의 마지막 문장에 Human Hunter Gatherers. 복수명사지? 저게 데이야. 그러니까 C, B, A인 거야. 데이 하나 가지고 풀 수 있었던 문제란 말이야. 데이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이걸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유 어렵다 그리고 찍어서 틀리거나 아니면 CBA인데 아슬아슬하게 틀려 CAB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간 헌터 게더러들을 동정해. 뭐 때문에? 그들 스톡이 뭐야? 스틱의 과거분사지. 붙이던데 붙여진 거야. 그들의 붙여진 단수다. 그러니까 아주 꽉 막힌 거죠. 이제 교통체증에 막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 이제 I'm stuck in traffic jam. 난 트래픽 잼에 스톡돼 있단 말이야. 꽉 막힌 단수다. 현대 문명인들은 이런 원시적인 생활하는 부족민들 갖다가 아우 그냥 꽉 막혀서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을까 바보 같으니까 꽉 막힌 단수담이라고 비난한단 말이야. 그들의 꽉 막힌 단수담에 대해서 동정을 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거다. 왜? 그 근거가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심오한 그런 비밀을 갖고 있어. 풍부하고 보람있는 그런 삶을 경험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CBA 맞죠? 근데 삽입, 문법, 빈칸, 빈칸 쓰는 거, self-defeating, 지칭 대상, 뭐 어휘 문제도 낼 수 있어. 어휘도요. 어휘 한번 볼까 지우고. 자, 난의 반대말은 뭐야? 올. 오라면 그런 것들이 다 존재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문화상에 다 존재하냐?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치? 그런 것들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다니까. 존재하다의 반대말은 뭐 사라진다고 그런 거니까. disappeared. 이런 거 반대죠. true의 반대말은 untrue고요.
가치 있게 여기다 반대한 말은 뭐야? 가치 있게 대 반대한 말은 경시하다, 무시하다, ignore, neglect. 우리 지금 현대에는 인류에보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잖아. 그치? 뭐 이렇게 압도당했다. 압도당했다. 이걸 뭐 존중받았다. 존중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핵심 어지? 여기 만약에 self rewarding. 우리 자신에게 보람이 되는,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완전 반대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어휘를 낼 수 있단 말이야. 뒤에도 있어.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 광범위한. 협소한. 네로, 뭐 리틀. 그지? 리틀 하면 안 되지. 지식이 없었다가 되죠.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뭐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리치, 리치가 풍요로냐? 그치? 부족하니 쇼트잖아, 쇼트. 푸어. 그치? 어? 보람 있는 삶, 아까 보람 있는 여기다가 아까 뭐 디피팅. 패배시키는 삶,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어? 존중받았을 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어, 고수하게 맞서 싸웠다. 우리는 어, 동정해. 동정해. 뭐 가치 있게 여겨. 어? 존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찬사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어드마이어, 감탄하다. 귀중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심플리시티의 반대말은 컴플렉시티야. 복잡한. 이렇게 어휘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내게 되게 많지. 중요하니까. 원래 문제 답은 뭐예요? 10이에요. 원래 문제 답은요.